우리 룰루랄라님 서울대 의대 가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다 좋은데 그 밑에 고3이라고 돼. 고3 때끼 지금 가서 공부해야지. 지금 이거 보고. 왜 그렇게 해? 룰루랄라님 지금 가서 공부해야지. 참고로 룰루랄라님 우리 아들들도 서울대 의대 못 보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는 의사 선생님 중에서요. 그 저기 잠실에. 아니, 의사를 왜 하려고 그래? 원장님 그 자제분이 의대 가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말리실 겁니까? 네, 추석 연휴 비 온 뒤 수능 특집 2탄입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학원, 이 대치동 학원가에서 유명한 선생님, 인강 쪽에서 아주 유명한 분들이 나와서 수험생들의 고민을 상담하는 그런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거의 3분의 1 정도가 의대에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실제로 의대를 갈 수 있는 점수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도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비온 뒤에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어렵게 모셨습니다. 예, 저는 영상학과 전문이고요. 2003년부터 그 의대생 학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대생 학원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주로 그 해부학부터 전문의 시험까지 다 가르친다라는 식으로 표방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의대는 약간 그냥 고등학교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구조가. 네. 내신이 있어요. 대학도 네. 아닌데 내신이 있어가지고 네. 졸업생들이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이제 여러분 이제 수능 끝나고 대학 갈 때 수능만 갖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내신이 있죠. 네. 그렇지만 이제 의대생들도 졸업을 하고 이제 인턴 들어갈 때는 내신 플러스 의사 국가고시 성적 이렇게 갑니다. 내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인데 내신이 있는 곳 그냥 의과대학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원장님 그 자제분이 의대 가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말리실 겁니까? 본인이 가겠다고 하면 구태여 말릴 생각은 없지만 본인이 생각이 없는데 권할 생각 역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적이 되고 네.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하면 뭐 말리진 않겠지만 네. 굳이 뭐 추천을 할 것까지는 아니다. 맞습니다. 네. 물론 의사라는 직업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직업적 매력 또는 최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숨겨진 사실들이 너무 많아요. 네.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어렵고 심지어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단적인 예로 올해 만약에 100명이 입학을 했으면 6년 후에는 100명이 의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6년 제니까. 네. 하지만 그 유급이라는 게 있고 네. 휴학 이런저런 이유로 한 67명, 66명 정도만 이제 의사가 됩니다. 정신적 해병대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힘들어요. 때문에 이 힘든 과정을 자기 일이라고 하면 극복이 되지만 이렇게 뭐 부모의 강권 또는 꼬드김 기타 등등 이해가지고 이제 온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현타가 와가지고 네. 아주 이제 버티기가 어렵죠. 그래서 의대는 반드시 본인 의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의대 12학기 중에서 정말 힘든 때가 이제 그 본과대 한 3학기 정도는 고3의 3배 정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럴 각오 없이 오시면 아마 많이 후회하실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정말 명석한 친구들 있죠.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막 성적 너무너무 잘 나오고 네. 수업 시간에 들은 걸로다가 한 번 들으면 다 이해해가지고 공부량에 비해서 성적 너무 잘 나오는 명석한 친구들은 엄청나게 많이 좌절합니다. 의대에 와서. 실은 뭐 수능 만점자도 막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제가 보고 그랬기 때문에 공부량이 많은 사람 엉덩이로 공부하는 분들은 오셔도 되는데 네. 내가 막 천부적으로 똑똑하다 이러신 분들은 저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생각했습니다. 유급은 생각보다 되게 고통이 심해요. 왜냐면은 의과대학은 고등학생처럼 똑같이 다니기 때문에 누가 유급당하고 누가 유급당하지 않았는지를 쉽게 이제 눈에 알 수가 있고 동급생이 갑자기 상급생이 되고 또 이제 후배들과 함께 다니는데 그렇죠. 또 후배들과 다니기 때문에 내가 1등을 해도 떳떳하지가 않은데 네. 사실 또 유급당에서 내려가면은 더 위축되고 또 정보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통상은 평균 이하의 성적을 받고 다니게 되거든요. 그 정신적인 고통이 이를 말할 수 없죠. 유급이 또 누적이 되면은 재적을 당합니다. 네. 재적 당하면 그냥 의대를 다녔다는 추억만 있는 거고 고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학생이 의대에 가면 좋을까요? 어떤 학생이 또 의대 가면 잘 적응을 할까요? 아, 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이런 친구들은 오면은 많이 힘들어해요.
목표의식이 희박한 친구들이 있어요. 좀 집안에 여유가 있고, 이제 특히 이제 의사 자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머니 아버지 보니까 좋아 보여서 성적도 나오고, 또 뭐 심지어 또 병원도 물려봐야 되니까 이래갖고 어찌어찌 해서 반 등 떠밀려갖고 이제 의과대학에 오는데, 지내다 보니까 공부하기 너무너무 싫고, 공부하기 힘들고, 이런 게 완전히 풀어지는 거예요. 또 그런 경우는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로 100% 자기 의지로 와야지, 주변에서 이제 권유해서 이제 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그런 생각. 의대 와갖고 유리한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입니다. 일반고 학생. 예, 제가 가장 말리고 싶은 친구들은 영재고, 네, 과고, 과학고 이런 친구들은 그닥 추천을 안 해주고, 일반고 학생들을 많이 추천해 줍니다. 의과대학은 정말 그 과목 수가 많고 황당하고 알 수 없는 것들이고, 그 수학을 일도 안 쓰이는 곳이거든요. 하기 싫은 집단 과목들을 여러 개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일반고 친구들은 내가 하기 싫은 공부를 적당히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 올리는데 익숙해져 있죠.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영재고나 과학고 친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아주 아주 뛰어나게 이제 잘하는 그런 재주가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예과 때는 잠깐 뭐 영재고나 과고가 반짝하는 것 같지만, 네, 전반적으로 일반고 친구들이 좀 유리한 면이 있죠. 그래서 의대에는 암기를 잘하고, 특히 암기를 경원시 우습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의과대학은 수학을 아주 잘해야 오는 곳이지만 수학을 절대 쓰지 않는 곳입니다. 네. 네. 그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순간 수학의 추억은 잊어주는 게 좋죠. 네. 암기하기 싫은 친구들은 안 오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 진학 상담 책을 보면 수학이나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재능이 있어야 된다. 수학적인 머리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뼈 때리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물론 이제 수학을 잘하면, 수학을 잘해야 들어오죠. 네. 안철수 의원이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했던 얘기가, 본인이 의대 와서 배웠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저도 이제 의과대학 들어와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할 정도로 사회에 나가서 다른 거 공부했으면 성공을 해도 더 크게 성공했을 거다. 정말 그렇게 험난한 길을 걸을 각오가 돼 있으면, 사실 의사라는 전문직 말고도 다른 곳에 도전하면, 물론 어렵긴 하지만 창업이라든지 정말 그 정도 각오로 하면 더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이제 의과대학이 모든 학생들의 선망까지 될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뭐 일단 성적이 되면 다 의대 쓰잖아요. 일단 점수가 되면 쓴다. 네. 아, 점수가 남는데 의대 안 쓰면 아깝지 않냐라는, 네, 생각들이, 네, 학생들이나 부모나 모두들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학원과 선생님들이 뭐 성적 되는데 어디 갈지 모르겠다면 의대다. 저는 그건 반대고요. 투자 대비 가성비라는 게, 투자 대비 효율을 따졌을 때는 지금 의과대학이 그렇게 매우 매력적인 거는 어찌 보면 아니에요. 너무너무 들이는 게 많죠. 의대 6년, 레지던트 1년, 전공이 4년을 거치면은 딱 11년이에요. 네. 그 와중에 재수 유급 하나 없기, 그냥 쭉 가야 11년인데, 남학생들은 군대 3년 하면 14년이 되는 거죠. 네. 그 와중에 또 의협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어려운 수술하는 과들은 전문의 마치고도 펠로우라는 이제 직함으로 레지던트 같은 신분으로 1년, 2년 더 유지하기도 하고 하니까, 평균을 쳤을 때는 여자는 32, 남자는 35살 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페이를 받고, 아, 의사다라는 느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진출이 그만큼 늦죠. 근데 문제는 남들이 기피하는 힘든 과들은 결국은 이제 탑 성적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안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안 하죠. 네. 네. 그건 뭐 맞습니다. 지금 나이가 50, 60 돼서도 뭐 집에 못 가고 당직 쓰고 응급실에 이제 언제든지 불려온다든지 상주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무조건 너의 숭고한 뜻이 원래 그랬으니 이걸 지켜라 라고 하기는 또 무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촉박하죠. 저도 오늘 요즘에는 여러 가지 판례를 봐도 뭐 그러니까 열심히 정말 일을 했고 전혀 고의성은 전혀 없었으나 결국에 법의 심판을 받는 선생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갖고 매우, 네, 안타깝습니다. 사실 또 그런 것들이 한두 건 터질 적마다 의대생들 사회에서 느끼는 여파는 어마어마해요. 네. 그 학원과 선생님들께서 하는 방송을 봤더니 의대를 갈까 말까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의대 간다, 의대를 원서를 쓴다 이렇게, 네, 이제 모범 답안을 내놓으셨던데,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의대가 실제로 녹록지 않다,
아, 그렇죠. 들어가서도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썩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반면에 또 요즘에는 의사들이 또 다양한 분야로 또 진출하기도 하잖아요. 뭐 IT 쪽으로 간다든지 창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길이 열려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죠. 저기 다른 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외람된 말씀인데 왜냐면 이게 원체 이제 배우는 기간이 길어요. 네. 의대는 호랑이 꼬리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리스크는 있어요. 이제 의사가 다른 분야에 진출하는 거는 일종의 로스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로스쿨의 취지도 그냥 공부만 한 그 변호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회계사 출신인데 내가 법조인이 되고 싶다든지 또는 내가 다른 전공, 경영학과 출신인데 상법을 다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고 싶다든지 이런 네. 것처럼 의사 면 하나만으로는 살짝 부족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비근한 예로 만약에 저도 한 친구한테 추천해 준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세상에 대한 관심도 많고 네. 또 수학을 또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는 금융공학 MBA를 네. 마치고 증권사 쪽으로 진출을 권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결과가 좋았어요. 의사 출신인데. 예, 예. 왜냐하면 네. 이게 그 왜 기업 그 공개 뭐 IR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거 또 해외 대상으로 하고 이럴 때도 보면은 벌써 뭐 바이오주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 그 자체도 다를 수가 있고 또 타이틀에 이제 메디컬 MD가 들어가면 확실히 저쪽에서 네. 이제 반응해 주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부가적인 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공하면은 꽤 다른 삶도 살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거는 의사가 되는 전 과정 중에 10%에서 20%밖에 안 된다. 여기 오면은 고생문이 헌하다. 고3 생활을 3, 4년 더 해야 된다. 라는 것 같다가 명심하고 생각하셔야 되고 옆에서 권유해서 보내셨다가는 나중에 원망 듣고 네. 네.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힘든 것에 비해서 생각만큼의 경제적 이득은 크지 않다. 의사 수입이 다른 네. 직종에 비해서 적진 않지만 네. 실제로 개원한 선생님들을 보면 뭐 월요일부터 심지어 일요일까지 네. 365일 진료하는 선생님도 있고 네. 또 야간 진료 네. 실제로 근무 시간을 보면 굉장히 길고요. 또 뭐 새벽에 불려 나오고 뭐 위험한 시술, 수술 그리고 법정 소송에 그 시달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녹록지 않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의사로서 성공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성과 성실성 두 개입니다. 수학 아닙니다. 영재고 과학고 더더욱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네. 실제로 이 대치동이나 인터넷 강의 쪽으로 유명한 그런 학원과 선생님들이랑 실제 의사의 삶이 어떤지 네. 어떤 학생들이 의대를 가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되는지 함께 그런 네. 논의를 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